일단 훌륭한 같이 운동한 덕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게 일단 운동이 공약보다 조정식의 미덕도 선생님 건강은 진짜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아~ 좋아졌는데 아직 심지어 뭐 누구 언니 누구요? 그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몰라. 그날 밤 아저씨가 찾은 곳은 바로 집 위의 옥상인데, 아니 달밤에 이게 웬일이야? 아, 무반주에 나 홀로 댄스를? 비밀은 바로 이 MP3에 있단다. 아, 이 밤에 이 시간에 어떻게 음악 크게 틀고 노는 거, 그건 예의에 벗어난 거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즐겁고 신나게 운동하는 것이 아저씨만의 운동 철학. 그 철학을 고수해온 이유는? 뭐 인생은 60%라고 하잖아.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앞으로 계획했던 목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 건강 관리를 해야만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누가 뭐래도 이 운동을 멈출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건강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운동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되는 운동. 그것은 바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아저씨만의 노력이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하실 거예요? 아, 해야지. 앞으로 인생을 노후에 멋있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 계속 해야지. 제 인생 멋있게 살 거야. 한 병원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주인공과 조심스럽게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료진들. 우리 병원에 아주 특별한 아이가 옵니다. 이 친구는 남들하고 조금 달라요. 먼 곳에서 특별한 손님이 온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사진 한 장.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주인공이 산다는 미얀마의 양곤시로 날아간 제작진. 이름과 주소만 가지고 찾아 나섰는데. 미얀마까지 갔어요? 주인공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어떤 주인공이길래 미얀마까지 갔어요? 그녀의 안내를 받아 향한 곳에.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수줍게 모습을 드러낸 아이가 있었다. 안녕. 환하게 웃는 모습 뒤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 민글라바. 이름이 뭐예요? 모모니. 몇 살이에요, 몇 살? 14살이래요. 14살? 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아이. 어? 어, 저 손이에요? 그러나 아, 손이. 곧바로 눈에 띈 건 바로 아이의 거대한 손이었다. 아이 몸통 말한대요. 얼굴보다 큰 것 같은데요. 어머니. 손이에요? 손 안 아파요? 어. 왜 일라만 나오나?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검지 중심. 네, 지금 네, 엄청 커요. 이쪽은 더 크네. 여긴 붙어있네. 양손 모두 기형적으로 커진 상태. 다 붙어있고요. 네. 특히 왼쪽은 팔까지 커져있고 손가락 세 개는 하나로 붙어있다. 양손의 무게를 지탱하다 보니 어깨가 아래로 젖고 여자아이라고 하기엔 등 근육이 유난히 발달되었는데. 네가 언제부터 손이 이랬어요? 얘야 싸비 몸무게야. 얘야 내가 기다려. 누가 내가 싸니 몸이라서. 내때 패 투어비가 마 나도 봐. 강 투어라면 나도 싸우는 가져라. 강은 야배는 나도 가래. 내때 패배 패 투어라. 내때 패 투어비가 가자 마. 그 나이 반이다 싸우면 강은 투어비 야. 거대한 손으로 혼자서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 마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그러나